시중은행 노조 속한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총파업 예고했는데 이유가 그야말로 생뚱맞습니다. 가족들과 아침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출근 30분 늦춰달라. 이른 시간 출근 탓에 아이들과 밥 먹을 시간 없다는 불만 반영했다는 거죠. 주 4.5일제 주장했는데 이 역시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.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확보하고 여유 있게 지방도 방문할 수 있어 저출산 지방 수며라도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. 갖다 붙여도 좀 심하다는 느낌 듭니다. 여하튼 이런 이유로 총파업하겠다고 하니 이런 고울리 없겠죠. 서민들 이자로 연봉 1억 1천만 원 넘게 챙겨가는 은행원들 고객들은 남을 나라하고 근무 시간 단축, 임금 인상, 제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하다는 험한 말 나오고 있습니다.